저희가 이번에 다섯 번째 공연인데요. 다섯 번 공연은 이제 비가 세 번 왔어요. 강사님이 60%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저희는 좋아요. 저희 음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어느 여름 곳곳을 선역해도 맞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화되고 그런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네. 그렇고 저희 두 번째 곡 드림워크라는 곡 들으셨고 세 번째 곡은 꿈의 별장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밴드끼리 회의를 했는데 세 번째 이제 연주하는 곡 싱글을 좀 준비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연말이 되는 초등 내보려고 하는데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곡은 꿈의 별장이라는 곡이고 저는 좀 튜닝 좀 한 번씩 하겠습니다. 포이즈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밖에 비가 많이 왔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인지 폴에서 공연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에는 조금 더 익숙해질 것 같아요.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사실 저희 리더 오빠가 멘트를 주로 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유가 다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네, 일단 그렇고 다음 곡 꿈이랑 좀 들려드리고 좀 더 얘기 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곡을 방금 들으신 곡은 꿈의 별장이라는 곡이고요. 제가 부산 여행을 갔었는데 너무 그 해운대 앞바다에서 에메랄드 빛을 바다가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쓰게 된 곡이에요. 이거는 그냥 리프터 레코드로 하는 연습인데 제가 치는 모든 음계가 파도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파도에 쌓인 도시를 표현하고자 모든 리프를 파도 도시로 써봤어요. 근데 그런 곡입니다. 저희 앞으로 준비한 싱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기타를 다시 바꿔 오겠습니다. 그럼 또 저의 차례가 됐는데 어쩔 줄 모르겠어요. 기타를 원래 오늘 세 대를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여건상 두 대를 가져오게 됐는데 욕심이 되게 많으세요. 기타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서 모두 막 누른 것도 많으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톰뮤직 커트랑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준비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기타 줄 끊어질까봐 기타도 한 두세 개 가지고 다니고 제가 이런 걸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게 재작년에 아톰뮤직 커트랑 같이 공연을 처음으로 했었는데 파우치를 주었는데 이게 일부러 그걸 의도하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기타 줄하고 슬라이드 막 쏙 들어가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맞아요. 제작하신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갔어? 저희 다음 곡은 다섯 번째 곡, 세 번째 곡, 네 번째 곡이고요. 꽃피라는 곡이고요. 이거는 올해 초에 쓴 곡인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해보고자 다짐하면서 쓴 곡입니다. 재밌게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 오늘 공연이 조금 특이하게 진행돼요. 도움이 없어가지고 도움이 따로 없어서 앞에 의자 위에 써있는 계좌번호에 입금을 해주시는 자율적으로 입금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신 그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게스트로 오신 분은 그 아닙니다. 하여튼 네, 그렇고요. 저희가 두 번째 공연은 스트레인지 프로세스 했는데 그날 여러 가지 많은 장르들의 팀 너무 재밌게 잘했는데 볼륨이 조금 작아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이번에 새로운 곡, 저희 다섯 번째 공연만의 신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시끄럽게 하는 곡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드림 캐쳐 드릴게요.
저희 오늘도 40분이에요 벌써. 그래서 마지막 곡 하나 그리고 끝인데요. 아쉬우시죠? 저도 조금 아쉬운데 지금 이제 공연 계속 많이 잡으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많이 활동하려고 했으니까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그 인스타그램은 잔류파라고 검색하시거든요. 저희 활동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어카운트가 나옵니다. 그거 팔로우해주시고 나중에 또 공연 소식도 나타내주시면서 저희도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은 비단결이라는 곡이고요. 혹시 그 전에 보여주실 할 말 있으신가요? 일단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먹어보세요.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먹었고요. 비단결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가 부족하면 포이즈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이제 슬슬 넘어가도 할게요. 마지막 곡 비단결이고 저희 오늘 같이 공연 하셔서 먼저 말씀해 주신 아토뮤직 카트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